일본 비주얼계를 대표했던 락밴드 XJAPAN입니다. 본 영상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제작되었고, 만약 본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대를 풍미한 추억의 한일 인기 가수들을 소개하고 깊이 없는 적당한 정보로 가볍게 리뷰해드리는 이 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90년대 일본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헤비메탈 밴드이자 엔들레스 레인과 히얼스, 세이 애니띵 등의 주옥같은 명곡들로 그 시절 국내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XJAPAN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의 중년층이라면 어릴 때 한 번쯤은 이름과 노래들을 들어봤을 XJAPAN은 자국보다 한국이나 해외의 락팬들에게 더 유명한 밴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82년에 결성되어 1997년 한번 해체했다가 2007년에 다시 재결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룹이죠. 당시 일본 가요계에 헤비메탈 장르를 대중화시켰고 메이저 음악시장에서 메탈 음반으로 독보적인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기도 한 XJAPAN은 일본 뮤지션 최초로 3일간의 도쿄돔 콘서트를 개최할 정도로 J-POP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뮤지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미로운 발라드를 잘 뽑아내는 요시키의 곡들은 90년대 당시 국내에 해적판 음반이 수십만 장이나 팔렸다 할 만큼 인기가 높았고, 메탈을 좋아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XJAPAN 노래들을 한 번씩 찾아서 들을 정도로 재평가되고 있죠. 데뷔 초기에 파격적인 헤어스타일과 진한 화장으로 비주얼 락의 창시자라고 불리면서 90년대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XJAPAN의 음악을 저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빌려준 정규 1집 CD로 처음 들어봤는데요. 당시 발라드를 좋아했던 저에게 XJAPAN 1집은 조용한 몇 곡을 제외한 헤비메탈 곡들이 저에게 별로 맞지 않았고, 그때는 주로 교회 음악인 CCM을 즐겨 듣던 시기라 정서적으로 적응을 좀 못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저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던 형에게 XJAPAN 음악을 들려줬더니 그 형은 사탄의 음악이라며 절대 듣지 말라고 했었고, 앨범 자켓 사진에 있는 그들의 짙은 화장과 컬러풀한 긴 대가리를 보고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지옥 간다고 겁을 주었죠. 그래서 당시에 순진했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쫄아서 XJAPAN 음악을 거부하게 되었고, CD를 빌려준 친구한테도 악마의 음악이라고 듣지 말라고 지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노리고 순진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의 XJAPAN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참 듣기 좋고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XJAPAN은 1982년에 치바현에서 결성되어 1985년에 도쿄로 상경해 XJAPAN이 아닌 X로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요. 라이브 하우스에서 멤버들이 날뛰면서 입으로 불을 뿜거나 요시키가 드럼 심벌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친 퍼포먼스를 하던 시기였는데, 그 때문에 X는 대부분의 라이브 하우스에서 출입금지 당했고 술집에서 싸움질까지 많이 해서 X거절, 밴드 거절이란 팬말을 붙인 가게들도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인디계에선 아주 유명한 헤비메탈 밴드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들려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멤버들의 생각에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방송 내용을 보면 무대 의상 그대로 운동회를 하거나 자고 있는 연예인의 방에 침입해 고성방가로 노래를 부르는 등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좁은 일식당의 손님들 앞에서 오르가즘이란 노래를 부르며 지랄 발광을 할 땐 왠지 짠하고 불쌍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이렇게 X의 자존심은 구겨지고 망가졌지만 그 덕분에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X는 1988년 4월 첫 앨범 베니싱 비전을 발매할 수 있었고 첫 오리콘 차트에도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CBS 소니 레코드사와 계약하게 된 X는 1989년 4월 드디어 첫 정규 1집 폴루 블러드를 내놓으며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됩니다. 1집 발표 후 엔들리스 레인, 쿨의 나이 등 다수의 곡들이 연달아 히트치면서
그해 연말에 최우수 신인상까지 수상한 엑스는 이때부터 인디밴드가 아닌 대중적인 헤비메탈 밴드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쯤 미국의 같은 이름의 밴드 엑스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엑스는 세계적인 데뷔를 하기 위해 엑스재팬으로 개명합니다. 이어 1991년 7월 두 번째로 발매된 정규 앨범 젤러시에서는 멤버 각자의 느낌과 색채가 잘 어울려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1993년 8월에 발표한 심포닉 파워메탈 아트 오브 라이프는 앨범 이름과 같은 제목의 한 곡이 세 파트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가 무려 29분짜리로 6분짜리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5배나 재생시간이 길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요시키의 반평생 인생을 담아 만든 이 곡은 가사가 전부 영어라 2001년 국내에서도 엑스재팬의 정식 라이센스 앨범으로 발매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MBC 라디오 프로에서 29분 전체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일본에선 도쿄돔 콘서트를 1992년에 3일, 1993년에 2일 동안 연달아 개최하면서 엑스재팬은 일본 가요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이후 1996년엔 5년 만에 정규 3집 달리아도 발매하는데 이때부터는 엑스 초기의 강렬하고 거센 사운드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부드러운 곡이 많아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인지 멤버들은 데뷔 초기부터 유지해온 닭대가리 같이 세운 머리를 풀고 화장도 약하게 하면서 좀 단정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었고 그러던 중 1997년 4월 도시가 갑자기 밴드 탈퇴를 표명하는데요. 이유인즉 일본 사이비 종교 홈 오브 하트에 빠져서 밴드를 나가기로 결심했고 밴드 리더 요시키는 엑스재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은 무조건 토시밖에 없다며 결국 1997년 9월 엑스자파는 해체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그때 토시가 잘 나가던 엑스재팬을 왜 그만뒀느냐는 건데요. 당시 요시키는 토시에게 목에 아주 무리가 갈 정도로 노래를 시키면서 그를 혹사시켰고 본인을 노래 기계로만 취급하는 요시키랑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 그때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비 종교를 의지하게 된 이유가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줄로만 알았던 토시는 사이비 종교 HOH의 교주한테 세뇌당해서 존나게 얻어맞고 돈 뜯기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재팬이 재결성된 2007년까지 더 많은 머니를 바치라는 교주한테 이용당하면서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마의 종교에 빠져 개같은 삶을 살던 토시를 정작 구해준 사람은 요시키와 기획사 사장이었고 토시가 거지처럼 돈 한 푼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할 때도 선뜻 거금을 건네준 친구 역시 요시키였죠. 요시키가 바로 요시키입니다. 자, 어쨌든 엑스재팬이 해체하고 1년도 안 된 시점인 1998년 5월에 멤버들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지는데요. 솔로 활동 중이던 히데가 그만 자택 목욕탕에서 질식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 고작 33세였던 그의 사망 소식은 처음엔 자살로 오보되어 몇몇 팬들이 그를 따라 자살을 하고 260여 명의 팬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이후 사인이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지며 엑스재팬 멤버들과 일본 대중들은 아주 슬퍼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장례식엔 5만여 명의 팬들이 찾아와 추모를 했고 그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질 정도로 파장이 컸다고 합니다. 엑스재팬의 기타리스트이자 밴드의 2인자 겸 정신적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대는 고매한 인성과 넓은 마음을 지닌 인물로 멤버들 간의 화합과 유대에 크게 조력했는데요. 요시키와 토시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잘했으며 밴드의 분위기를 띄우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노력한 1등 공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시대를 앞서간 팝엔터테이너 비주얼계의 아이콘이라 칭하며 일본 락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가
다양성을 추구했던 그의 음악들 역시 지금까지 트리뷰트나 커버 앨범으로 나올 정도로 후배 뮤지션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엑스제펜이 해체하고 10년 후인 2008년에 엑스제펜은 다시 재결성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세계적인 밴드로 도약하여 홍콩, 파리, 멕시코, LA 등지에 월드 투어를 개최하며 살아있는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죠. 2010년 8월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엔 사상 최대 멤버인 7명의 엑스제펜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리더 겸 드럼의 요시키, 사망한 히데는 홀로그램으로, 기타의 파카, 베이스의 타이지와 이스, 기타 겸 바이올린의 스기조로 풀멤버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다음 해인 2011년 7월 멤버들에게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지는데 엑스제펜의 전 베이시스트였던 타이지가 미국 사이판 유치장에서 자살한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그는 연주 실력은 출중했으나 요시키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 요시키한테 잘린 멤버로 혼자 개인 밴드를 결성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한 생활고에다 이혼까지 겪는 등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홈리스 생활을 하던 중 비행 청소년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이빨이 나가고 뺑소니, 교통사고도 당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은 비운의 천재 뮤지션인 타이지는 미국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는데 결국 목을 매달아 숨졌고 이 때문에 엑스제펜의 멤버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멤버들은 이미 희대를 잃은 상황에 타이지까지 세상을 떠났기에 거의 실의에 빠질 정도로 슬퍼했어요. 희한하게 엑스제펜은 못 막아 꼈는지 동료들을 둘이나 잃는 불행한 밴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몇 달 후인 2011년 10월 28일엔 엑스제펜이 국내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몇 년의 공연 일정 연기를 겪고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이 콘서트에서 요시키 형은 한국말로 사랑해 소리 질러라고 캐사면서 여성용 색동 저고리를 입고 나오거나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등 한국 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그 전부터 한국에 여러 번 방한하거나 2019년 강원산 불피해 때 남몰래 1억을 기부하는 등 친한파 뮤지션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죠. 돈 많이 벌어서 그런지 기부도 잘합니다. 이렇게 엑스제펜은 한국에서 유명하니 팬들도 많고 좋은 이미지인데요. 멤버들도 한 명만 특출나게 재능이 뛰어나다기보다 멤버들마다 각자의 특기가 달라서 주로 요시키가 곡을 쓰면 다른 멤버들이 더 멋지게 편곡을 하거나 더 완성도 있는 음악으로 따듬어주는 등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국내에도 특별히 인기가 많았던 만큼 방탄소년단의 RM, 서태지, 김태원, 조성모의 많은 한국 뮤지션들이 엑스제펜을 좋아했고요. 요시키에게 직접 곡을 받거나 그들의 음악을 본안에서 부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90년 후반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4인조 밴드 이브와 2004년에 SM의 수만이 형이 시켜서 만든 더 트랙스는 엑스코리아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엑스제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비주얼 락그룹이라 볼 수 있죠. 어쨌든 최근엔 엑스제펜 형들도 50대 중반이 되어 예전 같지 않은 기량에 신곡을 낸다고 해놓곤 차후일 계속 미루는 등 팬들에게 욕도 많이 먹는 상황이지만 간간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무대에 서면서 밴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재결성 이후로는 해체 없이 꾸준히 곡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형 콘서트는 못하고 각자 솔로 활동에 몰두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레전드급 대우를 받고 있으며 지금의 4, 50대 팬들 외에도 요즘은 특히 젊은 층의 팬들이 늘고 있을 정도로 엑스제펜은 한 시대를 풍미한 비주얼 락밴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엑스제펜의 이야기와 근황을 정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